네, 안녕하십니까. 생실비구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군사 기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주제이고 국가 안보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된 내용으로만 공개를 할 거예요. 1984년 3월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이때 청와대에는 한 가지 문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백두산 계획이라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이 백두산 계획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통일 이후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나타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합동참모본부 산하의 전략연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윤석민 국방부 장관과 이백 합참 의장까지 참여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군사 계획은 아닐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이 계획에 대해 상당히 흡족했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그 후 백두산 계획 문건이 만들어진 후 통일 문서 32부를 발행해서 청와대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부, 각군 본부, 군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각 한 부씩을 발포해 보관토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도대체 뭘까요? 백두산 계획은 2030년에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국가전략계획 문서입니다.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전략문서이죠. 이것만 보고 들었을 때는 단순히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다룬 문서나 부대 배치, 부대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전략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한반도 통일 직후 육지로는 만주 지역의 고토 회복을, 해양으로는 이어도와 칠강구를 점령하는 계획을 담은 문서였죠. 매우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인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크게 두 개의 진출 방향이 나옵니다. 육지와 해양이죠. 제일 먼저 육지를 보자면 이 문서에는 홍산 문화가 주로 언급이 됩니다. 홍산 문화는 기원전 4000년에 3000년경에 발생한 신석기 시대의 문화인데요. 이 위치가 랴오닝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하자면 노동 쪽에 위치한 문화인데요. 이 홍산 문화가 고조선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계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근데 백두산 계획 문건에서 이 홍산 문화가 언급이 된 겁니다. 즉 홍산 문화가 펼쳐진 요동 지역까지 우리나라가 영토 확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략 문건에 담은 것이죠. 즉 만주 일대를 다 점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를 점령하여 중국을 압박하자는 논리로 이 전략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구체적인 점령 지역은 알 수 없지만 홍산 문화가 주로 언급되는 것을 보아 아마도 간도를 포함한 동북 삼성 지역을 모두 점령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도 이 만주 지역을 누군가한테 뺏기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600km 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지형 특성상 산맥 하나만 넘으면 광활한 평야가 펼쳐집니다. 이 산맥이 연산산맥인데 연산산맥만 넘으면 방어선을 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공격군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현재는 만주라는 완충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런 완충지대가 없어지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될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나라나 청나라에 의해서 중화 문명이 무너진 적도 있어서 만주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만주를 친미 국가인 한국이 가져간다?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겁니다. 당장 만주에 한국군이 있는 것도 걱정되는데 미군까지 있을 테니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지금 독재 분쟁이 되고 있는 이어도와 칠강구를 해양 영토로 편입시킨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일본과 관련이 있죠. 칠강군의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일본과 현재 분쟁을 하고 있는 칠강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칠강구에서 채산성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근데 현재는 한일 대륙붕 협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 내용의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라는 독소 조항 때문에 그런데요. 이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백두산 계획에 이 칠강구와 한일 대륙붕 협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이 칠강구와 이어도를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남쪽과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1984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하는 균형자론 외교안보 비전도 백두산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균형자론은 쉽게 생각해서 영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프랑스나 나치 독일처럼 눈에 띄게 성장하는 국가들을 견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한국이 자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일방적인 신냉전 관계가 아니라 통일 뒤에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균일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이었죠.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보다는 한국의 국력이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고슴도치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전략도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을 넘보는 강대국들을 공격해 반격 작전을 펼쳐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히는 전략인데요. 이 고슴도치 전략을 적극 사용하겠다면서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방어체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어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어체계들입니다. 바로 핵무기, 핵잠수함과 같은 무기들이죠. 대량 파괴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는 계획도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이 백두산 계획이 단순히 장난으로 넘어갈 계획은 아니란 게 분명하죠. 거기다가 한반도 방어의 범위를 1000km로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1000km면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하고 일본의 오사카와 나고야를 포함합니다. 상당히 넓은 반경을 한반도 방어 범위를 정했다는 것인데 순한 의도를 가진 적을 먼저 공격한다는 선제 공격 전략도 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고 공세적 적극 방어 전략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주제입니다. 통일로 만주를 공격하는 계획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7강구도 점령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민감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이것을 통해서 군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죠. 현재는 이 기밀 문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발전된 형태가 되었는지 폐기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백두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계획을 실행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영!